네, 효성 OMB입니다. 뭐 아까 지금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뭐 네. 저희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뭐 비료, 사료, 곡물 계속 얘기했잖아요. 네.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흐름들이 그러네요. 예. 네, 전쟁 초기부터 순환매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. 초기에 뭐 농작물과 관련한 종목들이 수급 흐름이 붙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료 비료라든지 그 다음으로 육계 예. 또 농기계 쪽으로 계속 순환매 현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오늘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가 이제 장마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. 보통 장마 시즌이 되게 되면 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료비료들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즌에 맞춰서 지금 시세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서 세계 각국이 발동한 식량 그리고 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총 57건입니다. 품목별로 보시면 소맥이 18건이고요. 대두유 10건, 파미 7건, 옥수수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국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원료 곡물의 어떤 수출 비중을 보시면 거의 80%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예. 국내 사료 비료라든지 이어서 가공식품, 이어서 낙농품 등의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. 화학 비료뿐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유기질 비료들까지 원료값이 계속 지속해서 오를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 누보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남해화학 이런 예. 섹터들 같이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보면은 뭐 남해화학도 2%대, 조비도 뭐 6%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. 전반적으로 예. 농기계 쪽도 이제 좀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효성 OMB를 꼽아 주셨어요. 네, 오늘 시점에서 좀 윗꼬리 달고 음봉 전환은 됐습니다만 네. 그래도 6%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오늘 네. 시점에서 본다면 4거래일 연속 상승력이거든요. 네. 시점이 괜찮습니까? 장 초반에 분명히 급등을 하길래 그러니까요. 오늘의 테마주로 선정을 했지만 여전히 그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. 해서 뭐 윗꼬리 달고 조금 늘리고 있지만 갭 상승한 부분을 아직 다 메꾼 상황은 아닙니다. 해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갭 상승한 부분 메꿔지지 않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량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. 예. 해서 효성 OMB 실적 확인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매출액 65억 원이고요. 전년비 했을 때 14%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1971% 성장을 했습니다. 순이익은 11억 원, 75.6% 기록을 했고요. 최근에 이 친환경, 뭐 탄소라든지 탄소 중립 시대가 어떤 대세적인 어떤 글로벌 친환경 농업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효성 OMB의 사업 영역이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 비료를 예. 생산을 하고 있고요. 또 당사가 진출해 있는 어떤 동남아 근처의 어떤 스리랑카라든지 뭐 필리핀, 뭐 일본, 중국 등을 보시면 스리랑카 현 대통령이 직접 최근에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100% 친환경 농업으로 가자고 선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당사가 현재 진출해 있는 스리랑카에서 또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. 또 근처에 있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등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질 수요, 유기질 비료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들이 조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네.